알리면 바로 노쇼 토이즈의 프로제니터 이펙트 시리즈. 이번엔 일러스트리어스 클래스로 나온다고 합니다. 다케다 신겐. 기존 거의 30cm급의 그 다케다 신겐은 노블 클래스였는데 이번엔 일러스트리어스 클래스라고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사이즈를 줄인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발매는 2024년 3분기. 가격은 놀랬습니다. 국내 예약가 기준으로 62,500원. 분명 얘도 합금 피규어거든요. 확실히 가성비가 놀랍긴 하네요. 아무튼 패키지부터 이제 다케다 신겐, 이제 뒷면으로 가보면 또 다른 포즈의 다케다 신겐을 볼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리뷰 히어로 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픈해 볼까요? 일단은 박스 열어보면 안쪽에 블리스터 들어가고, 안쪽에는 언제나와 같이 매뉴얼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면 안쪽에 매뉴얼 들어가 있고, 매뉴얼의 구성은 기존의 모쇼 상품 그거 그 느낌이죠. 아무래도 이제 가동에 대한 설명과 무장에 대한 설명이 뒤쪽에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블리스터도 2층 구조로 같아요. 위에가 이제 본체, 그리고 아래가 베이스와 각종 교체용 손이나 무장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는데, 여기서 저는 이게 사전 샘플이어서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미스테리 박스. 기존에 이 노블 클래스에도 제품별로 미스테리 박스가 들어있어서 거기에 이제 추가 파츠나 무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 탁월급 이 일러스트리어스 클래스에도 그 미스테리 박스가 들어간다고 해요. 구성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가장 레어한 게, 그러니까 써있기로는 이제 초희귀라고 써있는데, 일러스트리어스 클래스의 다케다 신겐 블랙 버전 교환권, 그리고 마찬가지 다케다 신겐 실버 버전 교환권, 이렇게 두 개는 초희귀라고 하고요. 또 희귀로는 노블 클래스 다케다 신겐 구매권, 이거는 구매권이라고 해요. 정가 구매권. 그리고 마찬가지 노블 클래스 다케다 신겐 블랙 버전의 구매권, 마찬가지로 정가 구매권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구매권 두 종류가 희귀라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 파츠류로는 토마호크 이펙트 들어간다고 하고요. 컬러는 랜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러스트리어스 클래스에 맞는 갑옷을 입은 투구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랜덤 컬러의 카타나, 장도 형태의 카타나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랜덤 컬러의 우치 카타나, 방금 장도랑은 다른 짧은 검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교환권, 구매권, 그 외 파츠들 해가지고 이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럼 미스테리 박스에 대한 설명 끝내고 바로 본품, 그리고 본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지퍼백 작은 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3종의 무장 수납 조인트입니다. 정확히는 이 검을 수납하기 위한 조인트인데, 한 개짜리가 두 개 들어가고 두 개짜리가 하나 해가지고 총 3개의 조인트가 들어갑니다. 이 클립에다가 이제 검집을 고정해놓고 허리에 끼우거나 등에 끼우거나 하는 거죠. 참고로 두 개짜리 따로 중간에 가동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우치카타나, 토라스나, 기본으로 장비하는 검들 중에는 작은 검에 속합니다. 그래서 검집 자체도 빨간색으로 전체 도색되어 있고, 금색깔에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킹도 조금씩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패널 라인 쭉 길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검 자체의 손잡이에도 디테일은 꽤 들어갑니다. 굴곡이 꽤 많은 걸로 보아서 뭐 디테일은 확실히 좋다, 나쁘지 않다 라는 느낌이고, 이렇게 검을 뽑아보면 짜잔, 특유의 물결 무늬부터 해서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가만 보면은 칼 등 부분은 검은색 도색,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회색 도색,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끝부분, 날 부분이 이제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깔은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시 집어넣어 주고, 그리고 카타나, 아카비 겐시로. 아까 본 우치 카타나랑은 다르게 긴 장도 형태입니다. 그래서 끝부분부터 재보면은 차이가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나는 그런 사이즈. 굉장히 길게 뽑혀 있어요. 그래서 검집도 끝부분에는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고, 여기도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 라인 길게 뻗으면서도 중간에 마킹들이 흰색으로 들어가 있고, 금색깔의 포인트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손잡이 부분 같은 디테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뽑아보면
짠! 같은 형태로 해서 칼날에 색깔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끝까지 쫙 빼보면 멋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역시나 물결문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저번에 댓글 보다가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셨는데 이 물결문이 하몬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마찬가지로 이렇게 검집에 넣어놓고 허리에 장착할 때는 이 클립을 가지고 와서 검집을 이런 식으로 해서 체칵하고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 조절해서 허리에 장착해도 되고요. 등에다 장착해도 되고. 그리고 배틀 토마호크 겐자에몬 개량형. 기본적으로 본체 부분이랑 손잡이랑 별도로 들어가 있고요. 손잡이 끝에는 장식이 하나 달려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손잡이는 여전히 이제 쇠봉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이렇게 안쪽에 밀어 넣어서 완성을 하는 거죠. 기존의 노블 클래스의 그 도끼와는 디자인이 다릅니다. 확실히 날도 한쪽으로만 나 있는 데다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기믹은 따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간단하게 디자인 비교를 위해서 기존 노블 클래스 걸 가지고 왔습니다. 어라? 사이즈가 생각보다 막 꿀리는 느낌은 아니네요. 오, 날 사이즈는 엄청난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전체적인 볼륨감에서 차이가 꽤 크죠. 그치만은 뭐 디자인의 컨셉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흡사한데요, 또. 날 부분은 메탈릭 실버로 멋들어지게 도색되어 있고 이 중간 부분도 마찬가지 메탈릭 컬러 도색되어 있고 빨간색은 차분한 컬러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금색깔의 포인트도 삐져나간 거 없이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끝부분으로 내려가면은 아까 봤던 장식이 달려있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기본 장착된 손은 주먹손이고 교체용 손들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이전에 정위 리뷰할 때 봤었던 그 손 수납용 거치대 있죠?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 모양도 다양합니다. 편손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쫙 편손이고 하나는 살짝 구부린 편손이고 그리고 배틀 토마호크용 무장손입니다. 이렇게 구멍이 동그랗게 뚫려 있죠. 그 위에 거는 카타나용 무장손이고요. 그리고 손잡이가 이쪽은 이제 딱 그 카타나 손잡이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카타나에 칼집을 쥐기 위한 손입니다. 해서 다 한 세트씩 들어가 있어요. 기본 장착인 주먹손까지 하면 총 6종의 손이 세트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클립을 이용을 해서 스탠드에 이렇게 거치해 둘 수도 있더라고요. 이전에 정위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이쪽은 본체에 장착할 어깨 장갑입니다. 이건 뭐 이따가 본체 볼 때 보도록 하고 그 전에 베이스부터 봅시다. 이전에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발바닥에 자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판에 철판 딱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체를 들었는데도 발판이 떨어지지 않죠? 빼서 일단 자석으로 붙을 수 있는 명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케다 신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해서 바닥엔 자석 그리고 철판이랑 이렇게 착 하고 붙게 되죠. 베이스 자체에도 약간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해서 다케다 신겐의 형식 번호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는 디스플레이 조인트가 이전에 정위에서 봤던 그겁니다. 뒤에 이렇게 조여가지고 고정하는 거죠. 그래서 빼서 보면 뒤쪽에 구멍에 이 쇠봉, 이 기둥을 넣고 이렇게 뒤에서부터 조이는 방식. 거기다가 앞부분에 두꺼운 조인트가 들어가 있고 락을 풀고 각도를 바꿔주는 게 가능하고 각도 바꾼 다음 원하는 각도에서 락을 다시 걸고 고정하는 그 방식. 일러스트리어스 클래스에서는 다 이 조인트를 활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요 거치대를 어떻게 끼우냐. 이 클립을 요 뒤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끼우면 돼요. 찰칵하고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뭐 무장 다 들려주고 전시하면은 뭐 바닥에 굴러다니는 거 없이 전시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본체 살펴봐야 할 텐데 일단 어깨 외장부터 끼워줄까요? 외장에 들어가는 조인트 부분은 또 합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와서 어깨 위에 구멍에다가 끼워줍니다. 끼운 다음 이 조인트 위쪽 조인트를 안쪽으로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위치 맞춰주면 됐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하고 동일하게 위치 맞춰주면 다케다 신겐 본체 완성! 역시나 전체적으로 붉은색의 외장과 금색의 장식 일부가 요게 좀 이제 강렬하죠? 컬러링 자체가 흉부에도 이제 동물의 얼굴, 송곳니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외장 같은 경우도 이제 갑옷이 막 엮여있는 것 같은 이런 전체적인 실루엣이 좀 독특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또 이제 프로제니터 이펙트 시리즈의 다케다 신겐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일러스트리어스 클래스잖아요. 사이즈 차이가 작아졌단 말이에요. 이전 거에 비하면 확실히 작아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이즈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이 상태에서 정수리까지가 약 19cm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뿔까지 하면은 뿔끝까지 하면 20.5cm는 나옵니다. 저는 18cm급인 줄 알았는데 거의 20cm급인 거네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구나. 그러면은 이제 노블 클래스랑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야겠죠. 짠! 왼쪽이 이전에 발매한 노블 클래스입니다. 노블 클래스가 30cm급이었거든요, 거의. 재보면 정확히 이제 한 27cm 정도 되는 형태였는데 거의 한 7-8cm 정도의 사이즈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면에서 봤을 때도 좀 디자인이 바뀐 부분들이 몇 군데 보여요. 일단은 스커트! 전면부 스커트가 아예 고관부와 함께 다 디자인이 변경이 된 형태가 좀 보이고요. 가만 보면 이 흉부의 덕트도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그 외에도 이 콧등 부분이 좀 디자인이 바뀌었다든가? 오, 잠깐 볼까요? 일단 흉부의 디자인 차이 보면은 이 금색 부분의 덕트 디자인이나 입 주변에도 덕트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 이 콧등 부분도 기존에는 막 이렇게 막 가로 디테일이었다면 이번엔 세로 디테일이라고 할까요? 막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이 바뀌었다든가 이 스커트 부분도 정면 보니까 훨씬 두꺼워졌네. 아, 듬직해졌네요. 좀 더 두꺼워지고 뭐 사이드 스커트도 디자인이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막 덕트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고 아 어깨 부분도 보면은 어깨 장갑도 디자인 차이가 꽤 나네요. 전체적으로 그냥 금색으로 바뀌었네요. 가운데 라인 자체가 근데 생각보다 뒷모습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많이는 못 느끼는 것 같네요. 디테일의 차이가 조금씩 보이긴 하거든요. 뒤쪽 스커트도 그렇고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 실루엣은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 가만 보면 이 어깨 외장 안쪽에 있는 어깨도 이게 디자인이 좀 그러네요. 여기 이 안쪽도 바뀌었네요. 이쪽도 바뀌었어요. 다리 부분은 요 앵클 가드 부분의 디자인이 좀 변경됐다 하는 거 말고는 큰 차이는 못 느끼겠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굉장히 흡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요 발목 뒤쪽의 디테일 차이? 요런 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쪽은 일러스트리어스 클래스가 디테일은 더 이뻐 보이기도 하고요. 약간 실린더 디테일이 더 들어가서 그런가? 결국은 사이즈만 작아진 게 아니라 디테일이나 디자인 부분에서도 일부 차이가 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머리 디자인 자체는 아까 노블 클래스랑도 큰 차이는 못 느꼈죠. 그래서 뿔 디자인도 기존과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색이나 붉은색의 외장 부분도 멋들어지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메탈릭 골드 도색이고요. 뒤통수 같은 경우도 그 특유의 이 갑옷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 디테일이나 이 디자인 잘 살려줬습니다. 얼굴 같은 경우도 약간 이빨 같은 이 내부 디테일 같은 거 이런 거 그대로 살려져 있고요. 멋들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통수를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LED 유닛이 들어갑니다. LR621번 두 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시 덮어주고 구성에 있었던 명판을 가지고 와서 이 아래에 있었던 자석을 뒤통수에 대주면 하나 둘 짠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자석식이죠. 한 번 더 대주면은 짠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왔다가 다시 은은하게 이렇게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왔다 은은하게 꺼졌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 번 더 터치해주면은 꺼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누르면 켜지고 완전히 켜져 있는 상태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서서히 들어왔다가 서서히 꺼지는 거고 한 번 더 대주면 짠 꺼지는 확실히 자석식이 좀 편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요 목 프레임 목관절 주변의 디테일도 확실히 기존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옷을 두른 것 같은 그런 느낌 안쪽엔 프레임 컬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그 특유의 동물 얼굴 여전히 잘 보입니다. 양쪽에 초록 색깔의 눈, 송곳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덕트 부분도 금색으로 멋들어지게 도색되어 있고 그 안쪽에도 디테일이 조금씩 보입니다. 요 입 옆에도 덕트가 하나 보이는 것도 여전하고요. 디자인은 좀 바뀌어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가만 보면 몸통도 투톤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좀 위쪽에서 보면 조금 보이는데 요 목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몸 앞쪽은 이렇게는 좀 밝은 톤이고요. 이렇게 어깨 쪽으로 가면은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팔과 같은 도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쪽은 팔 부분도 위아래가 투톤이거든요. 가만 보면은
뭐 그 외에도 허리 부분에도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옆구리 부분에 살짝 저렇게 프레임이 살짝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멋들어지게 되어 있고 등 부분도 굴곡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근육질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요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살짝 또 노출되어 있는 게 또 특징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커버를 벗겨가지고 아까 구성에서 봤던 이제 무장 조인트를 여기다가 장착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어깨 쪽 보면은 확실히 이 부분은 노블 클래스랑은 디자인이 바뀐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었죠. 아까 보면은 원래는 다 이제 프레임 컬러였던 게 전체적으로 금색 장식이 들어갔으니까요. 거기도 조금 더 메카닉적인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약간 프레임이 노출된 것 같은 중간에 파츠들이 눈에 띄고요. 전체적으로 라인 자체는 금색으로 쫙 도색되어 있고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또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노블 클래스에서는 여기 하나하나가 가동 포인트였는데 일러스트리어스 클래스에서는 안쪽에 보면은 내부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가동은 중간 부분은 따로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 어깨 외장 자체가 이중관절로 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온다든가 여기에 축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앞뒤 가동을 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 외에도 어깨 기본 외장이죠. 여기 부분도 디테일이 좀 변화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좀 더 심플한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가만 보면은 이 어깨 안쪽에 합금으로 된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친구 사이즈가 작아졌어도 합금 프레임 쓰는 건 여전합니다. 관절 곳곳에 합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 팔꿈치 쪽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위아래다 합금 쓰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팔뚝 같은 경우도 여기도 약간 투톤이죠? 이 앞부분은 진한 컬러, 이 뒤쪽으로는 좀 더 밝은 톤의 컬러 사용하고 있고 뒤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이제 무장 조인트 여기도 쓸 수가 있고요. 팔꿈치나 이런 데 마킹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심플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골반 부분 아까 봤을 때는 이 앞쪽 스커트가 예, 노블 클래스랑은 디자인이 달라진 부분이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실루엣 자체가 가운데 부분은 굴곡이 많은 형태로 해서 검은색과 이제 빨간 색깔 투톤으로 되어 있는 그런 외장이고요. 검은색 보니까 이게 메탈릭 컬러인 것 같네요. 메탈릭 블랙. 색깔 좋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쫙 되게 작은 부분인데 금색깔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 겉으로 검은 색깔이고 붉은 색깔의 외장 마킹도 조금 들어가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은 오히려 이쪽이 더 취향이기도 해요. 전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면 기존의 노블 클래스가 이게 고관절 부분이 그러니까 허벅지 안쪽이 약간 노출되어 있는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더 튼튼해 보인다랄까? 단단해 보이는 디자인? 요런 느낌이어서 아무튼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스커트 내부도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파츠가 하나짜리거든요? 겉에 하나? 그리고 그나마 관절 주변으로 파츠가 분할되어 있는 건데 안쪽을 한 번 더 도색을 한 거죠? 정확히는 메탈릭 블랙을 도색을 해놓고 빨간색을 그 위에 도색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이쪽도 이제 무장 수납용 조인트가 끼워지는 부분입니다. 하드 포인트죠. 그리고 여기도 디자인이 좀 변경된 부분 중 하나인데 오히려 좀 더 각도 많아지고 메카닉적인 느낌이 더 든다고 해야 될까요? 굴곡이 좀 줄었어요, 오히려. 각이 더 많아지고. 그럼에도 약간의 이런 프레임이 노출된 것 같은 이런 메탈릭 컬러들의 포인트들 들어가 있는 거는 여전한 그런 느낌이고요. 위쪽은 메탈릭 블랙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고 안쪽도 마찬가지? 네, 그렇습니다. 안쪽도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네요. 그러면서도 메카닉적인 디테일들은 여전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다른 스커트들에 비해 색깔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금색깔 포인트도 그렇지만은 여기 덕트처럼 되어 있는 부분 근데 바깥쪽과 안쪽으로 빨간색이 또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진한 붉은색 그리고 좀 선명한 빨간색 같은 느낌으로 해서 색깔이 들어가 있고 요 이제 뒤쪽 중앙 부분도 마찬가지 진한 레드로 되어 있네요. 여기도 좀 이제 프레임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디테일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 쪽으로 내려가면은 일단 허벅지에 들어가 있는 이런 라인들 보면은 기존의 노블 클래스랑 비슷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허벅지 쪽 같은 경우도 굴곡이 좀 더 들어가 있는 이런 디자인도 여전하고요. 거기다가 무릎 쪽 주변으로 해서 디테일들도 뭐 여전히 잘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릎 쪽은 검은색과 붉은색의 컬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던가 마킹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 여기 약간 발톱처럼 들어가 있는 요 종아리의 디테일 요런 부분도 여전합니다. 약간 이제 모쇼의 다케다 신겐 디자인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또 종아리 쪽에도 굴곡 많고 여기에 중간에 초록색이 들어가 있는 포인트 여전하고요.
정강이 라인 보면은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굴곡으로 쏙 들어가는 요런 굴곡도 여전합니다. 거기에 중앙에는 마킹도 들어가고요. 앵클가드 정중앙에 금색으로 파츠가 큼지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약간 포인트로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이쪽은 좀 더 큼지막하다는 그런 분위기. 거기다가 앵클가드도 앞뒤로 레드가 투톤으로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앞쪽이 좀 더 밝은 톤이고요. 뒤쪽에 마킹도 들어가 있고 발 자체도 기존의 뭐 타케다 신게이지랑 같은 디자인이더라고요. 이렇게 발등의 디테일이나 이런 게 기존과 같다라고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발목 뒤쪽으로는 실린더 디테일이 더 들어간 프레임에 노출된 그런 형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역시나 큼지막한 자석 눈에 띄죠. 자, 그럼 가동은 어떨까요? 살펴보도록 하죠. 목은 기본 볼관절입니다. 안쪽에 공간은 넓어서 고개 돌리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숙일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보다 놀란 게 어깨가 아예 프레임이 바깥으로 뽑혀 나와요. 거기다가 이 앞쪽에 있던 합금 프레임도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뽑아보면 같이 튀어나오는 형태. 그래서 어깨를 앞으로 그리고 뒤로 넘길 수가 있어요. 앞으로 굽히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가슴이 모여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 어깨 외장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앞뒤로 가동축이 있고 이렇게 이중관절을 통해서 어깨 외장 자체 이렇게 바깥으로 빼는 것도 가능하죠. 여기다가 기본 어깨 외장도 별도로 이렇게 가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팔을 옆으로 쭉 들어 올리는 게 가능하죠. 팔뚝에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을 통해서 완전히 굽혀지는 그런 팔꿈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축관절 통해서 좌우 회전 크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더 하고 싶으면은 이 전면부 스커트도 이렇게 앞으로 들어버리고 뒤쪽 스커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로 들어버리면 앞뒤 공간이 더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사이드 스커트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허리를 이렇게 더 돌려주는 게 가능하다. 아주 크게 돌리는 게 가능하죠. 거기다가 이 흉부랑 허리 부분에서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게 가능합니다. 흉부랑 해서 아주 크게 숙여지죠. 뒤에서 보면은 허리가 숙여짐에 따라서 안쪽에 있었던 프레임이 노출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숙여지는 정도는 거의 뭐 요 흉부가 스커트랑 닿을 정도 요런 느낌. 그리고 흉부에서 좌우로 이렇게 스윙하는 관절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일단 스커트들은 전면부 스커트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고요. 뒤쪽 스커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간 만드는 거 아주 크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거기다가 뭐 스커트들은 뭐 크게 들어지기도 하고요. 완전히 공간 만들어지죠. 사이드 스커트도 이렇게 옆으로 크게 들어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 안쪽에 축관절이 또 있어서 이렇게 상하가동 해서 이중관절로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스커트 자체가 이렇게 앞뒤 회전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골반 프레임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간을 만드는 게 가능하죠. 고관절에 축이동 기믹은 따로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미 가동하는 데에서는 아주 크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90도 이상 들어지는 다리 뒤로 넘기는 것도 꽤나 넘어갈 수가 있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도 90도가량, 약 90도가량 조금 못 미치긴 하는데 크게 들어지고요. 처지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역시 이중관절 통해서 아래쪽 관절 딱 움직일 때 무릎이 연동돼서 움직여줍니다. 안쪽에 프레임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보이죠. 가동하고 나면 역시나 안쪽에 합금을 사용하고 있는 관절이 보입니다. 큼지막하게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발목 보기 전에 앵클가드 먼저 보면, 일단 앵클가드의 좌우가 별도로 가동을 해줍니다. 볼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좌우 따로 움직이면서도 가운데 부분도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들어 올려보면 아, 여기 가운데도 볼관절이구나 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트는 것도 가능하고요. 발목 자체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앞뒤 가동이 가능합니다. 앞뒤 가동이 위쪽 관절에서 해주는데, 움직일 때 보면은 뒤쪽에 프레임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보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발목을 좌우로 크게 이렇게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발 앞꿈치가 이렇게 굽혀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발목이랑 같이 움직이면은 아주 크게 굽혀지는 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뒤로 뻗는 거는 자연스러운 형태? 엄청 이렇게 일자로 뻗는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굽히는 거 아주 크게 굽혀집니다. 포즈 잡거나 했을 때 크게 이렇게 접지력을 잃지 않을 정도로 크게 가동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기 아주 멋들어지게 해줍니다. 깔끔하게 무릎 완전히 굽혀가면서 무릎 꿇는 게 가능합니다. 뒤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도끼를 손에 쥘 때는 이렇게 다시 손잡이 뽑은 다음에
손을 가지고 와서 먼저 껴줍니다. 이 부분 생각보다 타이트하거든요. 끼울 때 조심조심 끼우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완전 무장 상태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아, 한쪽에는 이제 배틀 토마호크 들고 왼쪽 허리에다가 검 두 개 다 이렇게 수납을 해봤는데 이 상태로 그냥 전시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이제 베이스에다가 이대로 그냥 탁 하고 그냥 자석으로 올려버리면 여기다가 명판도 있겠다. 이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그리고 토마호크를 높게 치켜들고 내려찍기 직전에 그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는데 지금 이 포즈 딱 취하고 한 가지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일러스트리어스 클래스 핸들링이 굉장히 쉽습니다. 기존의 노블 클래스는 사이즈도 크고 무게도 꽤 나가다 보니까 핸들링 하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했고 좀 주의 깊게 했어야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관절이 엄청 빡빡한 그런 느낌도 아니거든요. 적당한 느낌이라서 포즈 취하는 게 일단 쉬워요. 가동 범위도 넓으니까. 그래서 핸들링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이거 좀 놀랍네요. 그리고 그 뒤에 휘두른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역시나 핸들링이 쉽습니다. 이게 포즈 취하는 게 부담이 좀 적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만지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플러스, 이 부분은. 그리고 도끼를 빼고 검들만 딱 쥐어줘봤습니다. 허리에 수납한 상태로 그 위에 손을 살포시 올려놓은 요런 포즈. 요런 형태도 포즈 취해놓고 전시하기 좋죠. 그리고 검집을 한 손에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탁 하고 칼을 뽑아드는 요런 느낌의 분위기도 한번 나쁘지 않죠. 그리고 검을 뽑아들었다! 딱 요런 느낌으로 포즈를 한번 취해봤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팟! 하고 이제 앞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예, 정면에서 보면은 딱 이런 느낌이죠. 앞으로 박차고 나가는 느낌. 그리고 빠르게 적을 베고 지나가서 딱 뭔가 피니쉬 포즈 같은 느낌으로 포즈 한번 취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카타나를 쥐는 손은 이렇게 꺾인 손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참고하면서 포즈를 취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왼손에는 우치카타나, 예, 작은 검을 들려줬습니다. 왼손 검으로 이렇게 왼쪽을 방어하면서 오른손에 장검으로 적을 벨려는 요런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죠. 토마호크 들었을 때부터 얘기했지만은 포즈 자체는 굉장히 취하는 게 좀 재밌습니다. 정말 핸들링이 쉬우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포즈 잡는 게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많이 없어요.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수월수월하게 그냥 딱 포즈 취해지죠, 요게. 오, 짠! 순식간에 포즈 취했습니다. 이 상태로 전시해도 괜찮겠다. 멋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쇼 토이즈의 프로제니터 이펙트 시리즈 일러스트리어스 클래스의 다케다 신겐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꽤 괜찮다 느꼈던 게 있다면은 사이즈가 작아졌음에도 뭐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크게 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핸들링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점. 이거는 굉장히 큰 거 같은데 포즈 잡는 게 수월해졌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혹시나 나는 이제 포즈를 좀 더 많이 잡아보고 싶어 아니면은 좀 이제 포즈 취하는 걸 연습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장식이 있으면서도 관절 자체는 굉장히 가동 범위가 넓어서 포즈 잡는 게 재밌습니다. 거기다가 일단은 가격 면에서도 부담이 많이 적죠? 좀 많이 적죠? 저도 가격 보고 여러 가지로 놀랬는데 이게 합금 들어간 로봇 피규어?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정말 가격만 보면은 한 15년 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왜 이렇게 싸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놀랬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스테리 박스. 지금 제가 리뷰하는 사전 샘플에는 미스테리 박스가 들어있지 않지만은 이제 구입하신 분들은 미스테리 박스에서 좋은 거 이제 한정판 블랙 버전이나 실버 버전 꼭 뽑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부시!